like 0 degrees. I'm out the cage, gotta let out the beast. Revolutionary guy, let out the streets. I'ma put him in a cage, never let out the spot. Yeah. I heard them chats in the noise, move too quick, can't stop for the talking. Hot like fire on the pine, if you wanna touch my pieces. Push it, push it, push it, push it, push it, push it, push it. Stop. 안녕하세요, 김강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쥐방긴 시승 리뷰를 올렸었는데요. 그때 R8도 리뷰를 해달라고 하셔서 요청하셔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보이시는 차량은 아우디의 R8이라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정식 휴가되는 게 아니라 직수입 차량입니다. 그래서 중고로 직수입해서 제가 지금까지 1년 동안 타고 있고요. 헤드라이트는 이게 지금 제 건 이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하나짜리도 있어요. 이게 또 옵션이라고 하네요. 저도 몰랐었는데 그 아우디 쪽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면 설명할 거는 카본 정도밖에 설명 못할 것 같아요. 이게 프론트 립이 보시면 카본으로 되어 있고 제 건은 또 풀카본 차량이라서 지금 보시면 옆에 사이드부터에서 에어링까지 뒤쪽 보시면 디퓨저까지 이렇게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휠은 20인치의 이제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데요. 슈퍼카는 거의 다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원래 캘리퍼 색깔은 직수입해서 갖고 왔을 때는 은색깔이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도장을 한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V10 10기통 자연느끼 차량입니다. 쥐바겐과는 살짝 다르게 다 진짜네요. 그래서 쥐바겐은 감성이면 얘는 진짜 달리기 위해 공기 들어와서 열을 식힐 수 있는 그런 진짜 감성이 아니죠, 이 차는. 진짜입니다, 진짜. 자, 실내를 딱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카본입니다. 와, 카본이. 카본이 엄청 많이 들어갔죠. 이제 계기판부터 변속기까지 카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R8 쿠페 차량 탔을 때는 앞뒤는 전동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직수입 차량은 다 전동으로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는 사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테일램프인데 제가 R8에서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게 이 테일램프예요. 이 라이트가 나는 모든 슈퍼카 통틀어서 제일 이쁜 것 같아. 슈퍼카 타면은 트렁크 어딨냐? 트렁크가 앞에 있다. 이렇게. 수납공간은 이 정도입니다. 가방 두 개 들어가. 골프백은 안 들어가고, 크로스백 가방 90리터짜리 하나 들어가고, 60리터짜리 하나 들어가고. 슈퍼카도 수납공간은 좋아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자리만 보아서 그런 거지. 2인승이라서 그런 거지. 지금 보시면은 계기판 쪽도 카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송풍구도 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지 옆에 쪽 보시면은 이쪽도 다 카본으로 되어 있고 그 스피커가 뱅앤올룹슨이라는 그 스피커가 들어있어서 12개인가? 그래서 여기 시트 안에 여기 스피커가 달려있어서 뚜껑을 열어도 모래소리 잘 들립니다. 되게 시끄러워도 이게 모든 장치가 여기 이 안에 다 있어서 좋긴 한데 여기가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이쪽이 완전 운전석에 집중되어 있는. 근데 계기판에서 모든 게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 지금 평균 연비 보이시면 공식 연비는 6으로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제가 평균 2에서 3으로 이제 다니고 있고 그리고 여기 뭐 이제 블루투스나 뭐 내비게이션도 이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뭐 스타트 버튼, 근데 배기 끄는 버튼 있어요. 이게 키는 거고 이게 끈 거고. 차이가 있네요, 진짜. 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오토, 다이나믹은 소리가 바뀌죠. 이게 총 4가지 모드로 있고요. 그리고 이 레이싱 모드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어가 다 풀려요. 이제 서킷 돌 때 이거는 누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눌렀고. 패들시프트도 있네요. 패들시프트 당연히 슈퍼카인데 패들시프트 있어야죠. 난 되게 편해. 이게 핸들이 D컷이어서 엄청 편해요. 그냥 심해 주행할 때 양 옆쪽을 잡았을 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패들시프트 이 손잡이나 이 규격이 딱 크기도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핸들이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불편하지 않냐는데 사실 슈퍼카를 편하려고 탔으면 사실 세단을 탔겠죠. 근데 이제 달릴 수도 있고 편하게 데일리도 탈 수도 있고 얘는 다른 차량에 비해서 리프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차고지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모드를 컴포트로 달았을 때는 진짜 그냥 승용차 같은 느낌?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뚜껑 여는 네. 오픈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유리가 이 뒤에만 떠도 살짝 열려요. 이렇게. 이거는 용도가 뭔가요? 바람막이에요. 이 뚜껑 열고 유리가 올라오면은 바람이 덜 들어오고 열면은 아예 완전 들어오고 완전 맞죠.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휘날리죠.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한 건데 요거를 계속 살짝 이렇게 열면 아이언맨 같아요. 이제 범블비로 변신하는 거지. 오.
자, 이렇게 달리냐 아니면 뒤에 보면 이제 유리 이렇게 올려서 바람 막아주냐. 이 뚜껑 열었을 때는 또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이 배기 소리 감성이 달라. 오, 쉣. 이렇게 더 크게 들리죠. 왜냐면 엔진이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미드십 엔진이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요. 추가적으로 금액 같은 부분에 오픈이 가능하죠? 금액? 이거 지금 시세는 2억 초반. 2억 초반이고 사실 이게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에요. 자연느끼의 10기통에 540마력에 오픈카가 또 되고 그런 차량을 람보에서 보면 일단은 4억부터 시작을 하고요. 근데 이제 왜 안 사냐 이거를. 근데 왜 안 사? 아우디라서. 아우디는 슈퍼카 만드는 회사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이 RA 차량을 그래서 구입을 안 하는 건데 저는 이 마크보다는 편리하고 옵션도 많고 재밌게 타고 싶어서 이 차량 구매를. 그래서 저는 슈퍼카를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차예요. 자, 그러면 시승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달리면 사실 그냥 일반 승용차 똑같아요. 소리도 안 나죠. 그러네. 빨리만 안 달리면은 진짜 안 긁힌 거예요. 방지턱에서 긁힌 적 없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모드를 다이나믹 바뀌면서 소리가 커집니다. 팝콘이 잘 들려. 살쪄요. 이제 오픈카기 때문에 사실 오픈카 여름에 못 열어요. 죽어요. 지금 열면. 자, 이렇게 뚜껑 열고 나도 차를 한번 타면 네. 좀 오래 못 타거든. 근데 이제 G-Wagen이랑 얘는 팔아야지 딱 하다가도 아 근데 팔면은 이만한 걸 또 살 수 있을까? 라는 감가 방어도 되게 세고 희소성이 엄청 강하지. 이 차 한 달 유지비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와요? 유지비 근데 정확하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이게 그 질문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보험료도 나이마다 뭐 사고마다 경력마다 다를 거고 또 차를 진짜 현금 주고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형처럼 할부를 좀 많이 해서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좀 다양각색해서 좀 평균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래도 한 달에 최소 그래도 500-600 나갈 거야. 기름값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 아 근데 형님 차 3대지잖아요. G-Wagen R8 X6. 그 내 거는 사실 2개지 내가 타는 거는. 근데 3대 60이면은 3대? 정확하게 1,000만 원 들어. 참. 이제 그냥 그거지 사실. 나는 굉장히 차나 오토바이를 좋아하고 취미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자동차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으니까 두 개 다 욕심내서 갖고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면 한 대를 타는 게 원래는 맞지. 근데 이제 가끔은 달리고 싶고 가끔은 좀 편하게 다니고 싶어서 이제 두 개를 하는 건데 다 만약에 할부가 안 남아있으면 대단한 건데 할부가 뭐 반 이상은 남아있으니까 그냥 좋아서 타는 걸로. 그게 진짜 현금차 하면은 뭐 진짜 나도 자신있게 얘기를 하겠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솔직해지고 싶어. 나는 진짜 좋아서 타는 거다. 오늘 이렇게 제가 운동 유튜버인데도 불구하고 제 차량이라서 실사용기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뭐 제가 또 차량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실사용하면서 느꼈던 이런 후기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R8 차량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